경마 005, 경마 041입니다. 방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경마 005 수신 양호. 저희 복장이 평소랑 좀 다르죠? 정장에 선글라스에. 예, 시장에 자주 나와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옷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심판의 세계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마장의 중심에 있는 심판. 오늘은 이 심판들에게도 아주 황당한 경막의 황당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경주 중에 일어난 주행 방해나 주행 불량만 심의하는 줄 알았다면 오산 중에 오산, 생각도 못했던 사건들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그거 알아? 저 머리숱 괜찮아요? 갑자기 머리? 요즘 엄청 막 탈모같이 막 되고 막 진짜? 내 친구들 보면 이만큼? 진짜 많아. 갑자기 왜 탈모 얘기냐면 황당사건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샴푸 때문에 실격당한 경주마의 비극입니다. 올해 초 캔벨라 그랜지 경마장에서 펼쳐진 1200m 핸디캡 경주에서 우승한 로드 주 랜더. 그렇지만 우승과 동시에 바로 실격 처리가 됐는데요. 이유는 경주 후 치러진 약물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리녹시딜이 발견된 것. 심판위원들이 조사를 벌였지만 수의사가 처방한 경주마 치료 약물 제품에는 이런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방을 탈탈 털어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약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범인은 바로 마방의 관리사! 관리사? 관리사가 약을 막 먹였어요? 정확히는 바로 그의 머리. 게리 포텔리 조교사의 소속 관리사 중 한 명이 사용한 탈모 샴푸의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관리사가 사용한 탈모 샴푸에 들어있던 리녹시딜 성분이 훈련 과정에서 말의 피부에 닿게 되면서 체내로까지 흡수돼 버린 거죠. 관리사가 탈모 샴푸를 사용하고 말을 만져서 이게 말에게 전달이... 조심해야 되겠어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게리 포틀리 조교사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말의 체내에서 금지 약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경마 시행 규정에 따라 과태금 3천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27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도핑은 어떤 경우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 이걸로 잘 아셨겠죠? 수인 씨, 수인 씨는 중계하면서 본 가장 황당한 경주나 사건 어떤 거 있었어요? 저요? 저는 아무래도 낙마 한 마리 막 잘 뛰고 1등으로 막 혼자 뛰고 막 그러는 거. 저는 대체 뭐지? 막 이런 느낌. 맞아,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좀 버벅거릴 뻔했어요. 경주 중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렇게 대부분 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다는 거. 이 두 번째 황당 사건 만나보시죠. 미국 아칸소주에 위치한 오크론파크 경마장의 데이빗 코엔 기수가 기승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주 영상 먼저 같이 보실까요? 네, 여기 지금 화면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이 채찍이 안쪽 선수, 파란색 모색의 안쪽 선수 안쪽 허벅지를 때리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 때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채찍이 옆에 있는 기수의 허벅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네. 그 옆에 막 때리고 있네요. 네. 말을 때려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기수를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직선주로에 들어오면서 이 자신이 탄 말이 바깥으로 밀리게 되자 말을 독려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한 데이빗 코엔. 이 과정에서 안쪽에 위치하고 있던 말의 기수인 에드가 모랄레스를 가격하게 된 건데요. 경주가 끝나고 에드가 모랄레스는 심판위원에게 이 데이빗 코엔이 이 말에게 사용한 것보다 내 허벅지를 더 때렸다라고 주장하며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까지 보여줬습니다. 데이빗 코엔은 경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경주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얻어내며 심판위원들은 고의라고 판단하고 기승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주 후에 동료 기수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할렌데일 비치 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였는데요. 최고 인기마의 기승했던 이라드 오르티즈 기수,
무려 11마 시차로 여유승을 거뒀는데요. 2위를 차지한 이 파코 로페즈 선수가 주행을 방해했다며 심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어머, 제대로 때리는데요?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아니,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말로 승부를 해야지. 장안을 해체하던 이라드 오르티즈 기수가 심의 경주로 지정됐다는 방송을 보게 됐고 몇 분 후에는 파코 로페즈 기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게 카메라에 딱 찍히게 됐습니다. 심판위원은 주행 방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심의를 종료했고 당초 순위대로 최종 순위를 확정했지만 이라드 오르티즈 기수는 과태금 $1,000와 보호관찰 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경주 중에 경주에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경주 중에 기수들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 말들도 싸우지. 빨리 가려고. 아니. 말들은 이걸로 싸워요. 이? 레츠런 파크 제주 금요 경마 오경주 이어지겠습니다. 2019년 3월 29일 레츠런 파크 제주 오경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8번 대표 선발을 집중해주세요. 8번 대표 선발이 중간에 있기는 한데요. 보셨어요? 앙! 7번 마가 종발 밀린 가운데 선두는 안드쿠세 1번 위젠비상 2위권 결승선 전방 50m 앞에서 7번 더비호를 물려고 한 게 탁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 공격이 주행 방해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위원들은 도착 순위대로 최종 순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월 15일에도 다른 말을 물려고 했던 전적까지 더해지면서 대표 선발은 한 달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습적이네. 습관이야. 경마계의 타이슨 대표 선발. 한국말들만 이럴까요? All set. Light blinks away. They're off. Fairly good line out of the gates. 2016년 1월 24일 홍콩 샤킨 경마장 6경주. Shine deeper out, showing pace. Savvy nature was away well. 어머, 얘도 이러네. 얘도 빨간 모자. From victory magic anticipation, they can't reach him. Blowout. Brilliant shine. From victory magic anticipation, savvy nature, supreme prophet, Renaissance art. 결승선을 거의 눈앞에 두고 바깥쪽 8번 안티시페이션이 안쪽 7번 빅토리 매직에 물려고 하죠.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면 2015년에도 이미 다른 말을 물려고 했던 전적이 있었다고 하죠. 심판위원은 안티시페이션에게 주행심사 2회를 처분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면 경주 부적 경마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마계의 핵 이빨들, 과연 다음 주자는 누가 나올까요? 다음 주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인씨, 아까 낙마 한 마리 1등한 게 제일 황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럼 말의 순위는 몇 위가 될까요? 그럼 그냥 주행 중지라서 순위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마계 황당 사건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구경주 호답 3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21년 9월 5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5번 러블리케이에 기승한 문세영 기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낙마사고가 발생해버렸습니다. 6번, 5번, 7번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문세영 기수 5번 러블리케이에 기승한 상태에서 낙마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사안이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저위의 주행 방해 여부와 낙마 사고가 발생한 러블리케이의 순위 인정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빠지려나 그래도? 네. 결과는 글로벌 저위는 주행 방해로 결정. 러블리케이의 도착 순위는 인정. 두 마리의 순위가 이렇게 변경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경마 시행 규정에는 말의 코끝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기수가 기승한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낙마에 대한 기준은 기수의 몸의 일부분이 경주로 혹은 펜스 등 구조물에 접촉할 경우로 규정됩니다. 경주하면 분석을 보면 문세영 기수는 러블리케이의 코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낙마를 하게 됐고 주행 중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 거죠.
2006년도 김석봉 기수와 2015년 이크야스 기수가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낙마했지만 순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순위 인정 여부를 떠나서 낙마 사고는 맞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봐도. SNS 많이 하세요? 나? 좀 하지. 쇼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이런 말도 아세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할게요. 안 해요. 인생의 낭비를 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된 잘못된 SNS. 경마에도 예외는 없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 조교사 고든 엘리엇. 고든의 부적절한 사진이 SNS에 유포되면서 아일랜드 경마규제위원회가 면허 정지 무려 1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아일랜드 경마규제위원회는 고든 조교사의 사진은 경주마에 대한 존중의 부재 그 자체라고 표현하며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체 무슨 사진인데? 잘못 사진을. 고든 조교사가 올린 사진은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주마 위에 걸터앉아 무려 손으로 V를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좀... 그런데 동물 좋아하는 사람 저런 사람 없는데 정말 너무하다 진짜. 고든 조교사는 훈련 중에 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사체를 치우기 위한 장비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말에 걸터앉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이 안 되지. 위원회는 이 사진이 SNS에 게시되었던 경로에 대해 심각한 판단력 부족이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조교사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훈련하고 데리고 있던 말을 어떻게 죽었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영국의 유명한 점프 경주 축제인 첼트넘 경마 대회에서 32차례나 우승했던 이 조교사는 12개월의 면허 정지로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됐고 유명 마주 채벌리 파크 스터드가 모든 위탁마를 다른 마방에 옮기면서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I suppose it's something carried at them and I have to live with the rest of my life that I'm very embarrassed about. I can't apologize enough. Someone in my position it shouldn't happened. Something I want to put behind me and just move forward. Yeah, I can, to be honest. As soon as I seen the photograph, I knew it wasn't good. I got an awful shock when I seen it on the Saturday evening myself. And you know, it's something I never want to experience again. But as I said already, it's something I lie in bed every night thinking about, and it's something I'm going to have to live with the rest of my life. And a man in my position, it shouldn't happen, and it was a terrible mistake. 근데 반성하는 표정이긴 한 건가? 좀 우울한 표정이긴 한 것 같아요. I don't think determination was ever something I lacked. You know, I love training horses and training winners is what I want to do. But I suppose I'm determined now to prove myself to people, to my staff, to my owners, to everyone in the industry. That's what I want to do is prove myself that I'm not the monster that some people are making me out to be. 우리나라에는 SNS 관리 지침이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소통에 대한 확대는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건데요. 바르게 사용하면 더 즐거울 수 있는 SNS,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네, 오늘 함께 만나본 다섯 개의 황당 사건. 이 심판위원이 선택한 베스트 황당 사건은 뭘까요? 심판위원님, 나와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심판위원 조용실입니다. 심판위원님, 오늘 다섯 개 사건을 보셨는데요. 제일 황당한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황당한데요.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에 나왔던 좀 설명하기도 되게 난감한 그 SNS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저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한국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 경주마를 이용해서 업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직업 윤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정이 되는 게 아니라 경마계에서는 사라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픽으로 꼽았습니다.
요즘 한국 경마 관계자들도 SNS를 많이 하잖아요. 심판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또 분명히 부작용도 있다고 보는데요. 심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올해 SNS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경주마 관계자들한테 제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마 공정성에 위배가 되지 않고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사전에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저희 심판은 물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심판은 좀 차갑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저희들 업무 자체가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됩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차갑게 되는 업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팬들을 많이 그리워하고요. 팬들이 경마장에서 환호를 하며 즐겁게 경마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거 알아! 심판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심판에 대해 좀 더 내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시장에서 이렇게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심판위원들 보시면 이렇게 파이팅 해주시고요. 표정은 무표정이지만 아주 힘내고 계실 테니 우리 경주마도 기수도 또 심판위원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그거 알아! 또 생각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경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끝!